아마도 고생대 대본기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였을 겁니다. 턱을 여는 시간은 0.02초, 턱을 여 닫는 시간을 다 합쳐도 0.05에서 0.06초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판피오르고 그 판피오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안녕하세요. 지질박물관 연구원 이양재입니다. 지질박물관 제1전시관에서는 무척추동물부터 시작해서 인류까지 국내의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이 거대한 머리뼈의 주인공 둥클리우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두개골을 가진 녀석은 도대체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먼저 턱과 이빨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는 알고들 계시죠? 이러한 공룡이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턱을 이용해서 먹이를 잘라서 베어 물거나 또는 공격과 방어 무기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턱과 이빨이 척추동물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초기 척추동물은 이렇게 턱이 없이 입에 구멍만 뚫려 있다 보니까 물에 떠다니는 물질들을 걸러서 먹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일충 같은 무척추동물에도 쫓겨다닐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척추동물의 아가미뼈 일부가 턱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 시작이 판피오르고 그 판피오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둥클리우스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긴데도 생긴데지만 가장 큰 거는 몸 길이가 거의 8.8m에 무게가 4톤이나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고생대 대본기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였을 겁니다. 둥클리우스의 이 머리와 가슴 골격을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뼈판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기와 여기에 두 군데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관절은 사람의 턱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머리 뒤쪽 흉골과 연결된 하나의 관절을 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개의 관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가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개골 안쪽에 수많은 근육과 인대 부착 흔적들을 보면 아주 역동적인 턱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턱을 재빨리 벌리게 되면 입 안이 저압 상태가 돼서 이 앞에 있던 먹이가 입 속으로 쑥 빨려 들어오게 되고 턱을 닫게 되면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잘려 부서지게 됩니다. 이때 턱을 여는 시간은 0.02초, 턱을 여 닫는 시간을 다 합쳐도 0.05에서 0.0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턱을 담을 때 힘은 자그마치 6천에서 7,400 뉴턴인데 무게로 따지면 600에서 750kg이어야 됩니다. 바다에서 이런 녀석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야겠죠. 여기엔 둥클리우스의 턱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보시면 턱이 벌어질 때는 머리 뒤쪽과 아래턱에 있는 근육이 당겨지면서 턱이 크게 벌어지게 되고 이때 턱 안이 저압 상태가 되면서 앞쪽에 있는 먹이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머리 뒤쪽과 턱 아래쪽에 있는 근육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턱을 닫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턱을 탁 닫아서 앞에 있는 먹이를 물어서 부서 삼키게 되는 것이죠. 지질박물관에 오시면 무서운 턱과 이빨의 주인공 둥클리우스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